아, 교수님, 지금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뭐부터 질문을 해드려야 아니, 되지. 뭐, 저도 편하게 지금, 아무거나 하십시오. 아, 아무거나요? 교수님,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뚜벅이시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음주 때문에 혹시 운전 안 하시는 거 아니, 뭐, 아닌가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래서 차를 보고 다니면서 네. 대리운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네. 10년 전인가? 제가 아는 분이 선물을 하나 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특별 상표를 이야기해야 되나? 그, 마사이 네. 워킹이라고, 아, 신발. 예, 그 신발을 저를 사줘서, 네. 그 고마워서 이제 그걸 신었죠. 네. 신었는데, 그걸 신으면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것이어서. 네. 그걸 신고 걸었더니, 차를 안 몰아도 되겠더라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한 기회에 걷기 시작해서 이제 차를 팔고, 네. 그 차를 판 돈으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죠. 교수님, 지금 약간도 알코올 향이 조금 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9년부터 그때 전주에 출마한 뒤로 이제 폴리페스의 길을 저는 당당하게 제가 그 페북에다 올렸습니다만 폴리페스가 남한테 줄잘 서가지고 자리나 탐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폴리페스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쫓아서 자기의 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또 좋은 의미의 폴리페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 의미의 폴리페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그쵸. 예,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택시 운전 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시는 분들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도 좀 듣고 그러면 좋은 경우가 있죠. 아, 교수님, 지금 수업 때문에 네. 네. 아니, 천천히 하십시오. 네. 많이는 못 하고요. 질문하실 분들 해주세요. 질문하시면 지금 제가 교수님과 얘기하다가 보이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 일단은 제가 제가 요즘은 그 대선 지나고 네. 나서부터는 TV를 안 보기 시작하면서 TV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많이 요즘 출연하신다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예. 전반적으로 대선 무렵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종편에 출연하시는 국민의당 몫으로 나가시는 패널분들이 너무 전투력이 없고, 너무 약하다. 왜 방어를 이렇게 못해주느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뭐, 교수님이야, 뭐, 워낙에. 제가 예전에 방송 보면 교수님은 항상 뭐, 무난하게 잘 하시는데,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국민의당 패널들은 왜, 정말 이렇게 방어를 못 해주느냐. 예. 그 실제로 이제 저도 방송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국민의당 팬들 일단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라이브를 하시는 김에 좀 제가 홍보를 좀 드리면 채널A 돌직구쇼라고 아침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돌직구쇼 잘 보고 아, 있어요. 우리 예. 김동현 선생님. 그걸 이제 매일 아침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 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JTBC 뉴스 현장. 그걸 이제 큰 다른 제 공식 일정이 없으면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서 YTN의 그 밤늦게 하는 김선영의 뉴스나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투력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게 왼쪽에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국당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어떤 지향과 발전을 위해서 중간에서 우리 스스로의 그 중도의 몸짓을 키워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길을 올곧게 가고 있는데 이 중도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매 이슈마다 자기 입장을 견지하고 자기 입장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는 합니다만 쉽진 않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 국민의당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몸집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쉽지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다음에 내가 남한테 그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교수님, 제 개인적인 걸좀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정치를 하시면서부터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의 무슨 뭐 이념, 정체성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그냥 국민들 뭐 1,000원 한 장이라도 더줄수 있는 그런 정치 해주는 사람이 저희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민생정당, 뭐 실용주의 정당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안 대표님 워딩이 가끔 좀 어렵고 낯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자 입장이지만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그 풀이를 해보면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래서 좀 맞습니다. 그 쉬운 언어의 정치, 정치야 놀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게좀안 될까요? 그게 되면 제일 좋겠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좀 약간 변명을 좀 하면, 우리가 힘이 있는 정당이면, 그리고 우리가 일당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지분이 많은 그런 정당이면, 말을 쉽게 해도 돼요. 응? 말을 쉽게 해도 되고, 그게 사람들 다가오고, 우리가 가진 자니까. 그러면 되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챌린징 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도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린 가진 게 별로 없는 정당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정당에서는 말을 쉽게 하면 왼쪽에서도 욕먹고 오른쪽에서도 욕먹습니다. 말을 쉽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너 가운데 있는 너는 뭐냐? 이 가운데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운데 있는 너의 정체가 뭐냐? 자꾸 묻고 질문하고 힐난하고 따지고 비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리의 가운데가 뭐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개념을 지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중주의니 공화주의니 나오는 건데 저도 극중주의란 말은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안 대표님께 그 말씀보다는 다른 걸 하시기 낫겠다. 그래서 중도개혁, 실천적 중도개혁을로 하고, 공화주의도 최근에 이제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좀 쓰는 그 이념적인 하나의 그 분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건데, 그건 이제 그 좌우 쪽에서 도대체 가운데 국민의당 너희들이 뭐냐 물어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께는 좀더 쉽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수님 이제 뭐 시간 많이 안 뺏고 아니, 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게요. 재밌는 이야기 못 드렸는데, 좀 재밌는 질문 재밌는 질문요. 해주셔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 봤을 때두번 놀랬는데, 첫 번째는 왜 외모로 봤을 때 사람이 선입견이 좀 하얀 머리일 경우에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머리는 하얀신데 굉장히 얼굴이 동안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얀 채로 그대로 염색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연상 아니세요? 아니에요, 진짜로 연상이신 분들이 아, 그래요? 남편, 연하인 경우에 머리 염색 못 하도록.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그렇게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상은 아니군, 연한데, 그 머리가 이제 하얀 게 이제 사실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그겁니다. 근데 한번 이게 오래전부터 됐는데 염색을 안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주위에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교수님은 어울리세요. 그래서 괜찮다는 이야기 듣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나오고 방송 나오면서 주위 분 중에 한두 분이 누구 설명하면 아, 그 흰머리 이렇게 이제 흰머리라고 하는 그 이미 대빨.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박혀 있는 데서 제가 갑자기 어느 날뭐 염색을 해서 까만머리 나타나는 게 그렇죠. 안 쉽지 않을 어울리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다른 제가 거예요. 그걸 권유하는 게 아니라요. 교수님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근데 얼굴은 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동안이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인데 그게 매력 있는 아유, 거죠. 잘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강경화 외무 장관이 그분은 매력 그러니까 없어요. 흰머리인데 그 흰머리는 강남에서 계속 그 가꾸는 흰머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인데 흰머리를 어디 가서 그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 언제부터 그러신 한 거예요? 30대 한 후반부터 제가 이제 박사논문 쓸 때부터 이제 새치가 들기 시작하더니 40대 넘어서는 완전 이제 흰머리가 돼가지고요. 안 대표님 만나시고 마음고생해서 더 하얘지신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마음고생 별로 안 합니다. 그 교수님 하나 어제, 원래 교수님 전주에서 학교 나오신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검색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우연히 봤는데, 교수님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전주 진북? 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있더라고요. 어이, 그래요? 네, 그리고, 오, 저는 그 초등학교까지는 못 찾아봤었는데, 아, 사대부고 예. 나오신 것까지 봤는데, 아, 오, 초등학교, 저희 친구이구나. 오.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보고 하나 더 놀란 게, 예. 그, TV에서 봤을 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TV에서 봤을 때는 체격이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교수님 실제로 보면 굉장히 훤칠하십니다. 키도 크시고.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앉아 아니, 있다가 네. 일어나면 오 키가 크네 그렇게 이야기 많이 네, 듭니다. 교수님 하체 롱달이신가 그 봐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미리 안겠습니다. 아니, 그거 두, 외모로는 제가 그두 가지를 보고 좀 아, 놀랐어요. 네, 그래요? 실제로 젊어 보이시고, 키 크신 거 예. 예. 보고. 근데 TV에서는 정말, 왜냐면 저분, TV에서 앉아 있으니까. 네, 아니, 앉아 있어도요, 예. 실제로 보면 더 작은 분들도 아,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교수님은 허리를 좀 컸어요. 수그리고 있어서 그런가? 되게 농담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방송 끝나 일어나면 어, 의외로 크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 가끔. 아, 그리고 교수님, 그, 또 하나 질문. 이거는 사실 확인은 안된 거라서 사실 확인을 아, 하고, 그러시죠. 예. 네. 교수님, 이것도 좀 의외의 반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학교 굉장히 그냥 열심히 잘 다니셨을, 정말 별로 어려움 없이 예. 이렇게 학교 잘 다니셨을 것 같이 보이는데, 교수님도 혹시 민주화운동 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83학번인데, 네. 83학번인데, 86년도에, 그때가 이제 제일 치열했던 때인데요.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시기니까. 그때 제가 서울대에서 그 조국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삼민투 산하에. 그 뒤로 이제 뭐, 임수경 뭐 어디 가고 그러면서 조통위원장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대한민국 학생운동 조통위원장 첫 번째가 접니다. 조통위원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86년에 그 조통위원장, 네. 그때 제가 했던 투쟁위원회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분위기가 뭐냐면, 투쟁위원회 이름, 투쟁위원회 이름에다가 그 당시에 그 최대 강령을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미제 한반도 군사기지와 결사 저지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조통위원장 원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민투 산하로 있다가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그때 이제 그 구속되기는 그걸로 구속되는데 사건으로 9학년이라고 86년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조직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랑 뭐 해서 대표 정책 같이 하고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제 스스로는 그 지식인은 끊임없이 현실에 맞춰서 적응하고 현실 감각을 익혀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변화된 정세, 변화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또 햇볕 정책의 진화, 그 다음에 또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해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대학 다닐 때는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민주화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뭐 민주화운동 했다고 우리 배지 달고 있는 교수님, 우리 그 선후배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 그러시고. 그러니까 교수님 외모만 봐서는 좀 그렇게 안 아, 그래요?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 제가 그때 주시는데. 감옥에 갔을 때 독방을 썼어요. 국가보안 부를 때였으니까. 독방을 쓰면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교수님 배 나오셨다는데. 점심을 그만 많이 먹었습니다. 배좀 빼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독방에 있다가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면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아 이게 내 얼굴이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도 80년대는 막 86년은 그 안에서도 단식투쟁하고 샤우팅하고 하루도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싸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극한적인 싸움이어서 샤워하고 이제 그 거울 앞에 딱쓴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게 얼굴이 너무 독해졌어요. 독한 얼굴. 지금 제 얼굴은 내 스스로도 굉장히 낙천적인 얼굴이거든요. 네. 굉장히 해맑으세요. 웃는 얼굴이고 이게 굉장히 뭐 편하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얼굴인데 그때 얼굴 보니까 굉장히 독하게 변해 있어요.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사람이 이게 원칙은 중요하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교수님. 정치 외교 분야 중에서도.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북한 얘기 나오면 시청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북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근데 교수님 북한 쪽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6년에 그 자민투 산하에 이제 조통위원장 했기 때문에 그때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전 학생 운동을 주사파가 이제 영향력 행사했던 때예요. 뭐 제가 주사파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다시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대학원 들어와서 석사 박사과정을 다니는데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관심을 가졌던 게 북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공부하면 전문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북한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그 뒤로 이제 왜냐면 잘 아시지만 87년, 88년, 87년 민주화 위에 88년엔 그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라 해가지고 그때 뭐 엄청난 조국통일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임수경도 가고 그랬지만 그 조국통일 운동이 막 활성화될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이른바 북한 발효 알기 운동 이런 게막 쓰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때는 그 분위기가 참 맞았죠. 맞았고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교수도 하고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해가지고 뭐 제가 미국 유학도 간 것도 아닌데 그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될수 있는 것은 좀 차별에 대한 주제를 잡지 그렇죠. 않나 싶어요. 교수님, 그리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햇볕 정책이요. 그거 가지고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솔직히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한다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 당시 햇볕 정책을 고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뭐 어떻게 뭐 계승 뭐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교수님 생각 간단하게 여기도 시청률 떨어져요 맞습니다. 교수님 오래 하지 마세요. 햇볕 정책을 놓고 우리 당에 이른바 이제 또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또 유승민 쪽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햇볕 정책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건 제가 우리 안 대표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 안 대표님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데 햇볕 정책의 요지, 핵심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죠.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평화 만능주의,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햇볕 정책으로 따지면 한미동맹을 흔들리는 거게 되면 햇볕 정책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 쪽에서 뭐 국민의당 햇볕 정책 빠지겠다는데 유승민이 말하는 튼튼한 안보 이게 사실은 햇볕 정책 같은 핵심이에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서로 다른 면만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부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소모적인 논쟁이고 향후에 뭐 이제 그좀 어떤 공동 연대 모습을 해갈 햇볕 정책은 전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될 수는 없고 이제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뭐그좀 진보적 주장들 이게 그 내가 생각할 땐 저도 뭐 여기저기 칼럼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장난 네코트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햇볕 정책의 접근 방식과 해법이 지금 2017년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그쵸. 고장난 네코트판 트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쵸.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사람이 바뀌었고 바뀌었는데, 그다음 북한이 바뀌었는데 상황,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때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지금 하면 된다?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약간 얼마 전에 딱 공감을 했던 말이 하태경 의원님 말에 공감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너무 쉽게 설명한 거예요. 유승민, 박지원 두분 싸우지 말아라. 햇볕 정책은 종교가 그렇지, 아니다. 그렇지. 저는 그 말이 저희 같은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님 그 워딩이 아주 좋아요. 메시지가 좋고, 언젠가는 뭐, 우리랑 같이 할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운동권 후배입니다. 아, 그러셨군. 아, 잘 그러죠. 아시는군요. 거기 주사파했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안 대표님 지금 한 5년 넘게 지지하면서 지지자들도 나치 그러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대표님 만나면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교수님도 안 대표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같이. 그러면 교수님은 아직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안 대표님하고 이건 좀 이제 대화하실 때? 좀그 비상사? 비밀 비사인데 제가 이제 뵈면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면은 안 드시면 술안 드시잖아요. 저술 먹겠습니다. 그럼 드세요. 그럼 이제 혼자 저는 술 시켜서 혼자 술 먹습니다. 남 대표님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걸 충분히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는 저를 또 그대로 또 당신과 다른 모습 자체를 또 굉장히 또 수용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사실 안 대표님 보면 어렵다, 뭐뭐 뭐 사람이 뭐 인간미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니까 그런 그렇군요. 거고, 만나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그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작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부족한 채로 있으면 문제지만, 시작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트렌드가 좋아진다는 학생의 학점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학점의 제일 1등은 뭐냐면 꾸준히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대표님 보면은 꾸준히 나아지는 스타일입니다. 안 대표님,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학습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뛰어나시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는 정말 뛰어난 그 다음에 인생을 거죠. 살아가면서 계속 안 했던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전과 벤처의 정신이고, 꾸준히 나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죠. 저는 폴리테스 기본 정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대표님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만들어내는 말이 대통령 병 걸렸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 되려고 대통령 안 하면 하니까. 지금 안 대표 얼마나 편하게 살아. 저도 사실은 폴리테스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왜 하려고 하겠어, 그걸.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자리를 우리가 얻어야만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치를 똑바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없는 사람, 슬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려는 거지. 저 법만이 전제되면 안 되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참 내가 본 안철수란 사람은 그런 그래.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병이 아니라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웃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의 기본 덕목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 그럼요. 자리를 타면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우, 근데 교수님 출연하시니까 막 하트가 아유. 엄청 많이 뜨는데? 이게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다음에 점심 안 먹고 홀쭉할 때 한번.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 65년생이죠? 네, 65년생. 어우, 이 정도에 아주 늘씬하십니다. 이 정도면. 어우. 아유, 교수님 지금 이제 수업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시간 많이 안 뺏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지금 교수님 현재 제가 어느 지역인지 까먹었는데 안철수 지지자들이 지금 안철수와 블랙보드라고 해서 당원 모집을 하거든요. 주말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예. 그분들한테 짤막하게 응원 좀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 당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에 배치된 분들, 당을 위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비난과 개인적인 인기만을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현장에 가서 당원들을 배가하고 당원 모집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제가 볼때 진정한 당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못 있지만 열심히 파이팅하면 언젠가는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필귀정의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우리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갑자기 약속 잡아서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 사시는 걸로 알고. 그래요? 교수님 어디 사시죠? 개포동 갑니다, 개포동. 아, 저 논현동 삽니다. 그래요? 아, 다음에는 또 다음에 교수님. 우리 그 음주 토크를 한번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빨리 이제 수업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손좀 흔들어 주세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얼굴이 감사합니다. 한번 왜안 나와? 얼굴 좀 아, 봐보자. 저는 아닙니다. 예, 교수님, 다음에 또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봬요.